버그 관련 처리 안 돼. 그렇죠. 이제 버그 그 발생해서 미안하다. 내가 얘네들 다 전수조사 하고 있고, 버그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삭제 조치할 것이고, 관련 물품을 무상으로 받는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이디는 제재 회수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라고까지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버긴 했어요. 그 이제 추가 안내 해가지고 정지가 떴는데, 자, 10월에서 12월 시세를 평균으로 회수를 했고, 추가 이동을 막고 아이템 및 게임 머니를 회수하고자 3일 동안 이용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득을 취한 부분은 모두 이제 회수 조치를 했다고는 하는데, 제재 기간 서버 캐릭터명 20일 정지인데, 버그 이용을 15일 이상 했는데, 꼴랑 이제 20일 정지. 그 과거 20주년 사태 때그 사람들 싹다 영적 먹었거든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균파치. 근데 이거 회수를 왜 제대로 안 했어요? 뭐야? 와. 회수하고 남은 거라고? 미친, 얼마나 받았던 거야? 야, 이거 왜 삭제 안 해? 어? 아, 잠깐만. 본서, 예, 4분기. 본서 패치 넘어오면서, 헌헌 버그, 쓰리 슬쩍, 은근슬쩍, 추정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에. 아, 저 이제야, 이제야 수정하네. 크크. 이런 글 올라오기 시작함. 올라오면서 이제 제보도 터져 나오죠. 악용했다 어쨌다. 세 번째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단 입장 요인 이제 혼천이를 소모하지 않고 파티 소환으로 땡겨서 이제 잡는 게 가능했다. 는게 이제 밝혀진 거죠. 짝이지. 무명인형 사건처럼 정지하겠지. 근데 웬걸? 참고로 이때 다 영정이었어요. 이때 싹다 영정이었습니다. 근데 웬걸? 오잉? 3일부터 20일 정지. 회수만 했대. 지들이 버그 방치한 책임도 있대. 원하는 곳. 영구 정지. 근데 나는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아, 얘도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몇개 캤는지, 그 다음에 몇개 회수했는지, 회수한 거 중에 부족한 거 있잖아. 뭘로 또 회수했는지 명명백백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 GM이 답변을 계속 잘못하고 논란이 있으면은 걔를 뭐 잘라내던지 아니면 뭐 좌천시키던지 했어야지. 이게 모든 고름이 쌓이고 쌓이고 터진 거야. 불량토끼 때 보세요. 이게 답변 거지같이 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잖아. 근데 그 자리에 또 사슴이라는 사람을, 아니, 난 진짜 GM은 욕하기 싫은데 앉혀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똑같은 거 제대로 안 하고 항상 분기 패치돼. 분기 패치 용, 그양 많아 보이려고. 항상 무슨 일이 터져도 어용부용 넘어가려 함. 야, 애초에 사슴이란 사람이 답변 안 하고, 버그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전수조치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봐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버그 수정 제때제때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 터지면, 뭐 핑계 안 대고, 일단은 사과받고,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제대로 해명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라도 했으면은? 아, 이런 게 너무 많아, 진짜. 사슴이 제재할 예정 없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 GM 사슴 커버 쳐주려고 20일로 끝낸 거? 지금 영정시키면 문제가 될수 있긴 해. 친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뭔데요? 일단 영정 약관상 영정 맞거든? 근데 GM 사슴이 했던 말 때문에
애매해진 거야. 제재 없다 해버려서. 정 안 시킨 이유가 좀 납득이 되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어? 근데 그러면 GM 하나 커버 치려고 이랬다고?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는 것도 계속 수년 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거의 막타를 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게임사 탓이라고 한 거구나. 이제 AK가 한 말도 이해가 되네요. AK가 뭐라 했어요? 버그 확인 및 수정이 많이 지연된 점 등 회사에 미흡하고 부족한 대처를 고려하여 20일간 정지를 했대. 아니 씨발 왜 이런 걸 고려를 해주냐고. 난 아니 왜 대체 이거를 무슨 고려 대상이야 이게. 그러면 무명인형은 뭔데?